김태성 본부장이 생각하는 오늘 시장의 핵심 키워드부터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김태성 본부장님은 오늘 차세대 기술이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차세대 기술, 뭐 단어만으로는 약간 막연합니다. 여러 가지 기술이 요즘 너무나 많이 나타나고 있죠. 반도체만 봐도 저희가 공부해야 될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김태성 본부장이 주목하고 있는 차세대 기술은 과연 뭘까요? 네, 일단 뭐 오늘 시장에서 그래도 이제 가장 각광을 받았던 부분은 유리기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이쪽에 대한 우리가 미리 선제적인 공부를 좀 해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반도체 기업들의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죠. 뭐 성향에 따라서 가고 있는 종목을 트레이딩하신 분들도 있고 또 성향에 따라서 그 종목군들이 불편하다고 하시면 바닥권에서 새로운 뉴스와 새로운 모멘텀을 가지고 올라오는 종목군들에게 이제 관심을 가지신 분들 이렇게 좀 나뉘실 것 같은데 저는 일단 전자보다는 후자의 관점으로 봤었을 때 최근에 오늘은 유리기판이지만 어제는 또 액침 냉각 관련 기업들이 굉장히 또 좋은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HBM이라든지 뭐 CXL, PIM, 온디바이스 AI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내용 그 외에 이제 새로운 기술들에 대한 관심도가 시장에서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저는 오늘 이제 시장에서 굉장히 강한 유리기판 쪽을 좀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또 이제 유리기판 같은 경우에는 오늘 처음 나온 내용은 사실은 아닙니다. 네네. 작년부터 꾸준히 나왔고 올 초에도 한번 부각이 됐었던 좀 모습들이 많았었는데 현 기판의 장점은 유지한 채로 그리고 이제 단점을 보완해서 계속해서 이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R&D 쪽에 이제 막대한 금액을 이제 쏟아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고 또 인텔이라든지 삼성전자에서도 빠른 시일 내에 상용화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오다 보니까 오늘은 또 이쪽에 수급이 이제 들어가지 않았나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결국 이제 반도체 쪽은 이제부터는 뭐 기업의 좋고 나쁘고 이제 여러분들도 다 아실 겁니다. 이제 대신에 너무 많이 올라온 기업들이 있고 또 뒤늦게 따라 올라오는 종목이 있기에 이제는 타이밍 싸움이 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차세대 기술로 분류되는 어떤 산업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미리미리 조금씩은 체크해둬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차세대 기술, 반도체 안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또 유리기판, 어제는 또 액침 냉각 이렇게 여러 가지 개념들, 이야기들이 나오는 걸 저희가 빠르게 좀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주셨고 자 그럼 말씀해 주신 이 차세대 기술 유리기판 쪽에서 어떤 종목을 살펴보면 좋을까요?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데 저는 그중에서 SKC라는 기업에 한번 조금 더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볼 만하지 않을까. SKC뿐만 아니라 뭐 삼성전기도 사실 이제 바닥권에서 지금 모멘텀을 타고 다시 이제 회복하는 좀 모습을 좀 보이고 있지만 저는 SKC가 확실한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는 사업부를 가지고 있는 만큼 지금 위치에서 우리가 충분히 관심 가져볼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일단 진화하는 산업에 맞춰서 새로운 산업에 이 투자를 좀 확실하게 혹은 이제 빠르게 하는 기업이 SKC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2차 전지 쪽과 이제 반도체 쪽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반도체는 오늘 말씀드린 유리기판 소재 관련한 이슈가 있고 네.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실리콘 음극재에 대한 또 장점이 부각이 되면서 최근에 또 반등이 강하게 나오고 있었던 상황이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앞서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쪽은 바로 이제 동박 사업이었는데 사실 이제 동박 사업 같은 경우에는 2, 3년 전보다는 많이 수익성이 좀 줄었어요. 그러니까 수익성이 줄었다라는 것은 뭐 마진율도 마진율이지만 수요에 대한 문제단이 좀 많았었죠. 그러니까 2차 전지라든지 전기차 모두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의 수요가 나오지 못하다 보니 실적의 부진은 계속 이어진 상황인데 이것을 또 타개할 방법이 없느냐 그건 아닙니다. 지금 말레이시아 공장을 좀 가지고 있는데 말레이시아 공장에서 이제 동박을 생산을 하면서 모자랐던 영업이익률을 또 채우겠다라는 중장기 플랜을 또 이야기를 한 SKC이기 때문에 기존의 캐시카우 역할을 했었던 동박 사업의 회복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새로운 기술들의 어떤 진화 여기에 이제 성장성이라고 하는 거의 이제 맞는 키의 단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네. 이러한 부분에 따라서 수급이 붙게 된다라고 하면 저는 충분히 더 좋은 모습을 좀 보일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유리기판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이제 지금 이제 기대감이라기보단 미국 공장에서 유리기판을 지금 생산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고객사와 접촉을 지금 하고 있고 연간 뭐 몇만 톤, 몇 톤 이러한 세부적인 내용도 오고 가고 있다고 하니까요. 저는 만약 조정이 전체적으로 좀 반도체 산업에 나온다라고 하면 당연히 대장주를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만 이러한 좀 사이드에 좀 물려 있었던 소외된 섹터 또한 한 번쯤은 우리가 관심 있게 좀 볼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SKC를 제안을 해 주었는데, 그럼 가격 전략도 한번 좀 체크를 해 보겠고, 또 이런 의미에서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반도체, 2차 전지 한꺼번에 수혜를 받을 수도 있는 좋은 모멘텀이기도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한쪽은 좀 분산이 되면서 네. 잘 집중을 못 받는 그런 케이스가 생기지도 않을까라는 걱정도 좀 있는데. 아, 그래서 제가 SKC 같은 경우에는 매매 전략이 좀 중요할 것 네네. 같아요. 사실 이제 그동안에 많이 지금 소외를 받았다라고 그쵸. 느껴지는 게 차트의 여실이 좀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반도체 올랐죠. 2차 전지도 반등세가 뭐 굉장히 강하게 나왔고 또 2차 전지 안에서 뭐 엔캠 같은 경우에는 뭐 에코엔드림 같은 경우에는 정말 좋은 시세를 그쵸. 냈지만 SKC 같은 경우에는 못 갔어요. 네. 참 답답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최근에 이 장기 이평선을 이제 넘어설 때마다 대량 거래량들이 좀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은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좀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 거래량들이 계속해서 이제 이어붙어 오다가 이번에 장기 이평선을 처음으로 돌파를 하면서 이평선 위로 캔들이 올라오는 모습들이 발생이 네네. 되었기 때문에 저는 SKC 같은 경우에는 지금부터 이제 봐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오늘 윗꼬리가 달린 음봉이 좀 발생이 됐죠. 네. 아무래도 이제 상승에 조금은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이 높고 기간 조정이라든지 가격 조정이 더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SKC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치에서 한 번에 다 사자라기보단 두 번에서 혹은 세 번 정도 이제 나눠 산다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손절가를 7만 5천 원을 좀 잡아왔는데 굉장히 네네. 러프하게 잡아왔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가격부터 저는 사실 9만 원 가격대 안에 들어오게 되면 최대한 나눠 사는 전략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 번에 사기보다는 9만 원에서 11만 원 사이 매수 밴드를 설정해 두시고 천천히 저는 모아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또 실리콘 음극재라든지 또 유리 기판에 대한 수급에 따라서 이 박스권을 돌파하게 된다라고 하면 네? 저는 강한 시세를 좀 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 상단을 돌파하게 되면 다음 상단인 16만 원까지 목표가를 잡고 가봐도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SKC에 대해서 자세하게 가격 전략까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차세대 기술이라는 키워드를 저희가 이청원 PB님께도 함께 알려드렸죠. 이청원 PB님은 어떤 종목 좀 지금 살펴보고 계신가요? 네, 저는 ISC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ISC. 예, 동사가 유리기판 관련 소켓 R&D를 지금 지속적으로 확대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커넥터나 소켓 그리고 유리기판 등을 SKC에 납품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덕분에 오늘 장 초반 조금 좋은 움직임이 기대가 되었는데 아쉽게 전반적으로 반도체 섹터에서 무너지다 보니 동사의 주가도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며칠 전에 동사에 대한 긍정적인 리포트가 한 게 나왔습니다. 목표 가격은 13만 원까지 올라가는 모습이었고요. 그도 그럴 것이 올해 영업이익 그리고 실적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지난해를 월등히 상회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전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ISC를 이렇게 오늘처럼 눌림이 나오는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공략하는 것도 크게 나쁘진 않을 것이다. 그리 생각을 합니다. 기술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계속 주가는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한 차례 지난 7월에 갭이 나왔고요. 지금은 그 갭 주위에서 주가가 머무르고 있습니다. 주가가 연봉상으로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이런 것은 특별한 악재가 없다면 여러분들이 기간 투자를 하면 저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ISC를 조금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눈여겨보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이 SKC와 ISC 이렇게 하나씩 종목을 알려주셨는데 지금 좀 가격이 올라가지 않았을 때 모아가는 전략, 지금 좀 미리 세이브를 해물어서 차라는 전략을 주셨으니까요. 시청자분들 너무 높이 올라가 있는 종목만 보지 마시고 이런 종목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